내 딸과 아내를 두고 아들을 낳겠다고 떠난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경진이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안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경진은 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고 지냈었다라고. 3일 방송된 KBS E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는 새로운 멤버로 합류한 이경진이 출연해 위와 같은 사연을 전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겠다며 하루아침에 가정을 버린 바람에 이경진의 어머니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딸 넷을 홀로 키워야 했다. 당시 이경진의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이경자는 이마저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얘기라며 그간 담쌓고 지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다. 26살 한창 방송인으로서 전성기를 누렸을 때 KBS 본관 앞으로 찾아왔다는 아버지의 이경자는 섬뜩했다라고 고백하며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났다. 가서 아들 낳으셨죠? 하니까 낳았다더라. 그래서 가서 잘 사세요 하고 돌아서다. 가족이 힘들 때는 안 오다가 온 거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입양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이경진은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그래도 아버지니까 보라고 했는데 나는 안 보고 싶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우리 형제들은 다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난 안 봤다라고 전했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